큰 변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옆나라 프랑스처럼 백신여권 사용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다는 건데요. 올라 부에나스 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이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조금 이 코로나 관련된 규제 변화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페인이 백신 접종률이 높고 그래서 지금까지 큰 규제가 없이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해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새로운 변이가 조금 등장함에 따라서 이 스페인에서 카탈루냐에서 약간 규제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옆나라 프랑스처럼 백신 여권 사용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다는 건데요. 식당이나 뭐 운동하러 가실 때, 그러니까 헬스장 가실 때, 혹은 바, 카페 뭐 이런 곳에 방문을 하실 때, 실내로 가실 때 백신 여권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이 유럽에서 쓰고 있는 유럽 백신 여권이 대부분의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아직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카탈루냐 주 정부 사이트를 열심히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는 나오는 거는 만약에 백신 여권이 있다, 유럽 백신 여권이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 그래서 혹시 한국분이시지만 유럽에 살고 계신 분들, 그래서 유럽에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럽 백신 여권 요거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국에서 오셨고 한국에서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저는 한국에서 맞은 백신 증명서도 무조건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기로는 PCR 테스트 혹은 안티젠 테스트라고 하는 이 코로나 음성 결과지를 들고 다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CR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유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검사를 받고 약 72시간, 그러니까 3일 정도는 그 PCR 테스트지로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을 방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안티젠 같은 경우는 48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얼마 전에 안티젠 테스트를 받았을 때 35유로 정도 내고 안티젠 테스트를 받았고요. PCR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한 60-70유로 정도면 바르셀로나에서 받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신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PCR 테스트 혹은 안티젠 테스트가 있겠고요. 요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돌아오는 금요일 12월 3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었다가 이 카탈루냐 백신 여권을 발급해주는 사이트가 다운이 됐었어요. 너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로그인을 하고 백신 여권을 신청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거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미룬 게 일주일 뒤로 미뤄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제가 이미 딱 그날 시작하기로 했던 지난 금요일에 식당이나 카페들을 가봤었는데 어떤 곳은 아직 물어보지 않는 곳도 있었어요. 아직은 뭐 백신 증명을 요청하지 않는 곳도 있었고 어느 곳은 이미 문 앞에서부터 직원들이 그 QR코드를 읽으려는 기계를 들고 서 있는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100% 모든 곳에서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는 하는 거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백신 여권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2주를 해보자라고 한 상태여서 아마 2주 뒤에 또 연장을 하면 할 거다라고 공지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모든 규제들이 주로 2주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혹시 여권이 되신다면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바뀐 부분들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그 외에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에 들어오실 때에는 딱히 필요한 서류는 없다는 점, 그래서 경유지에서만 확인해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피네어 혹은 암스테르담 공항이죠. 주로 이제 뭐 KLM 타고 오실 텐데 요 두 곳에서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2주마다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항공사 홈페이지나 혹은 공항 홈페이지를
꼭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시게 되거든 인디고 트래블 바르셀로나에서 아나 가이드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짧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디오스.